너 요즘 추세 모르니? 오늘 내가 여기서 부를 노래다. 에버랜드에서. 나는 중식이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정중식이다. 잘 모르겠지? 작년에 슈퍼스타 K에 나와서 조금, 아주 조금 유명해졌다. 오늘 관객들이 우리 노래를 좋아할까? 매번 과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무대에 올라가죠. 축제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저희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 좀 약간 잊고 자기 현실을 잊고 좀 즐겁게 놀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아 얘네가 또 왜 저러지? 나는 좀 잊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뭐 할 수 없다. 어차피 레퍼토리도 많지 않고 이게 제일 나다운 노래니까. 누가 내 친구는 술 취해 울었지 가난이 죄가 되냐고 친구야 꿈이 있고 가난한 청년에게 사랑이란 어쩌면 사치다. 일과 그다음에 진짜 결혼에 딱 맞닿았을 때 정말 현실에서 이제 돈에 이제 열심히 이제 막 허덕일 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 아 우리 얘기구나. 가사가 요즘 세대의 그런 아픔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꿈만은 책임질 것 없는 청춘이라서 나는 아직도 노래 부르며 산다. 빚까지 냈었대야 보낸 우리 아버지 졸업해도 취직 못하는 자식 오늘도 PC방 지옥인데 나라 같은 지옥, 국가 같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라고 좀 많이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있는 것도 지금 힘든 거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월급만 제때 받았고 퇴직금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가만히 냅두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겨울 한파보다 매서운 현실 앞에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 맨발의 청춘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의 노래다.